피막에 갖다 이제 두께를 갖다 잰다고 하면은 상당히 얇게 이제 측정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거, 파열이 있는 거는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이렇게 뭐 지저분해 보이는 건 이제 모든 검사에 이제 아티팩트라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얻는 어떤 그런 음영 에코가 아니고 쓸데없는 에코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기계 자체의 어떤 이제 간섭 현상, 뭐 이제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초음파에서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파열이 있으면은 딱 보면은 야, 이거는 파열이겠구나라고 싶은, 사실상 이제 놓치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MRI처럼 파열을 예민하게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초음파 검사에서 파열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는 논문상에서 한번 7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파열이 만약에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파열된 아주 작은 틈새로 이제 젤이 누수가 되어서 나오기 전 상태, 이 상태에서는 초음파 가지고서는 파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단 못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MRI를 찍어가지고서는 MRI상에서 자세하게 이제 봐야지 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초음파에서 파열이 보일 정도, 자, 이거는 누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진행된 이제 그런 상태의 파열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파열은 초음파에서 잘 안 놓쳐요. 아주 현저하게 이제 많이 진행된 어떤 이제 그런 파열들 같은 경우, 좀 오래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초음파상으로 진단률이 높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 파열의 진단이 사실 이제 초음파가 골드 스탠다드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초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은 MRI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여러 가지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음파에서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MRI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상급 종합병원급에 가야 되고 뭐 이제 몇 주 또 이제 대기해야 되죠. 그러나 초음파는 자기 수술하는 의사나 뭐 동네 병원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굉장한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음파를 우리가 가지고 진단용으로 이제 쓴다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는 가슴속에서 요즘은 상당히 어떤 많은 이제 메리트를 주고 있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우리 눈에 이제 딱 띄는 어떤 이제 그런 심각한 문제, 우리 눈에 이제 보일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큰 문제잖아요. 주로 이제 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장애기증이 꽉 찼다든가 이런 거는 이거 대보기 전에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은 경우, 이거는 장애종이 많이 찬 건가? 아니면 뭐 혈종이 좀 찬 건가? 염증이 좀 있는 건가? 이게 긴가민가한 경우, 이럴 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애매하기만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초음파를 이제 대보면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뭐 이제 피하 지방과 유산 조직과 뭐 이제 근육과 근막과 뭐 보형물 자체 이제 이런 거 이르기까지 모든 이제 플레인을 갖다가 이제 쭈루루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 층층마다 다른 이제 문제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의사 입장에서 아 그럼 뭐 이 환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경과를 보고서 다시 또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초음파상에서 지금 2개월 정도 이제 된 상태. 별로 이제 뭐 이렇게 이상한 문제 보이는 거는 없고, 보통 고속도로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가 어떨 때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느냐, 좌측에서 이제 한 9시 방향 뭐 이제 이쯤인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대동맥 같은 것들이 이제 뛰고 있는 게 좀 보이죠. 더 밑에 들어가는 심장도 이제 있겠고, 가슴이 이렇게 생기고 안쪽으로 들어가 이제 끝나잖아요. 자, 이쪽은 이제 흉골 이렇게 뼈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오른쪽 가슴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셔야지 고속도로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여기에서 이제 이 살이 얇으면은 이게 보형물이 시작되는 부분이 확 티가 나죠. 자, 여기서부터 보형물 시작 이런 거 바깥에서 딱 보일 때 그때를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자, 이 부분에 살이 부족한 사람들, 지금은 사실 풍족하게 이제 지금 이제 패딩 역할을 하고 있는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아주 얇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작되는 부분이 겉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속도로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플링 같은 것들이 가장 잘 발생하는 그런 이제 위치도 사실은 이제 좌측 가슴에서 한 10시, 11시 방향 자, 이런 쪽입니다. 거의 누구나 이제 살이 좀 부족한 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초음파 검사 이제 수술하신 분들 또는 이제 재수술 앞두신 분들 이렇게 제가 검사를 하면서 주로 이렇게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여전히 물론 이제 이런 정보만으로 부족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사실 필요하죠. 옆 환자분하고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 수술에 있었던 일들도 알아야 되고 만져보고 촉진하고 시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서 우리가 결론을 내고 재수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재수를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정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정보들이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뭐 약간 이제 개론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유방 초음파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
영상의학과라든가 유방의 어떤 이제 종양 수술하는 일반외과 그런 데서 이제 보는 어떤 질환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는 조금 이제 다른 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집중해가지고 한번 이제 말씀해 드려봤고요.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과를 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또 이제 많이 있고 할 때 초음파 검사를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